보시기에 1차에서 끝날 것 같습니까? 결선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소위 어대한이라는 표현 굉장히 아직도 낯선데 어대한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약간 영화 트루먼쇼에서 사는 분들이 아닌가. 많은 언론들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걸로 봐서 아, 소위 레이스가 시작할 때보다 더 접전의 양상으로 가면 가지 뭐 일방적으로 흐르진 않는다. 방송 장악 쿠데타를 기도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했습니다. 당당하게 쿠데타를 하더니 자신이 처벌받는 것은 무섭습니까? 그렇게 옹졸한 사람을 무엇을 믿고 방송 장악 쿠데타를 벌였습니까? 사퇴를 해도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 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짐이 곧 국가라던 절대왕정 시대처럼 아버지 이재명이 곧 민주당, 민주당이 곧 국회라는 식의 오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방이